여기 KBS 공채입니까? 네. 우리 여기 KBS 그 개콘할 때 선배들 때문에 어깨가 빠질 뻔했다라는. 선배들이 그러니까 장난이 진짜 심해요. 그래서 그냥 막 허구한 날 회의하는 동안에도 막 장난 치고 놀래키고 이러다가 지친 하루가 다 끝났어요. 아 집에 가야 되겠다. 근데 가방을 메는데 어? 가방이 안 들어지는 거. 어? 열어봤는데 망치 1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, 가방에. 아, 너 넣고 망치. 망치. 네, 그런 장난을. 망치 10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. 네. 망치 아니면 돌 이런 거 집어. 그러면은 그냥 그 일상이니까 그냥 저는 망치를 넣어놨구나. 이렇게 빼고 그리고 회의할 때는 야 핸드폰 일단 다 모아. 이런 다음에 핸드폰을 청테이프로 꽁꽁 감싸요. 네.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 하나씩 내는 사람만 빼가기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집중해서 현행 됩니다. 개그맨들 답네. 뭐. 너 오케이 너 통과했어. 와 이러면 핸드폰 빼가고. 네. 좋은 추억이네. 되게 전진 취급하는 사람인데. 저 감동 먹었어요. 감사해요. 좋은 추억이야. 아유 야. 좋은 추억이네. 김나희 씨는 원래 장윤정 덕후였다고요. 네. 야, 재밌다 오늘. 방송하면서 장윤정에게 덧빠지게 됐다고. 네. 그러니까 원래 그 노래 스타일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이래서 원래 되게 팬이었어요. 근데 이번에 미스트롯 같이 방송을 하면서 사람이 카메라가 있을 때는 늘 어떻게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딱 카메라가 꺼졌을 때였어요. 근데 20명이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. 진짜 니네가 생각이 있으면 이럴 때도 정말 노력을 해서 카메라의 위치 같은 것도 다 보고 우리가 말하는 마스터들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고 근데 이건 재미없죠. 얘기할 때 항상 연기를 하셔요. 얘들아 이러면서 집중하게.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게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눈치 많이 보네. 그러지 마세요. 말하다가 분위기에 눈치. 아니 이거 빠져 있는 거야. 소리를 좀 내보자 각자. 마무리 하실래요? 네 그래가지고. 나 어릴 때 이런 선생님 있었으면 나 소년이 같다. 그래서 진짜 인간미에 푹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됐어. 야, 춤을 추면 안 되네.